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의 억울한 누명 벗어야 했고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단다. 정부와 서부발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던 한국발전기술에서 어제 너한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서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선포했단다. 아들 용균아, 오늘 마지막으로 너를 보내는 날이구나. 이 엄마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는 거니,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구나. 꽃다운 아까운 청춘 가엾어라 내 아들아. 너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하구나. 언젠가 엄마 아빠가 너에게로 가게 될 때 그때 엄마가 두 팔 벌려 너를 꼭 안아주고 위로해 줄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용균아.